안녕하세요. 저희 PJ 팩토리 강희경입니다. 예, 저희 PJ 팩토리는 수많은 이미지를 한 장의 사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 포맷인 디테일을 만들었고요. 이 디테일 포맷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 구성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디테일 앱이 있고요. 그리고 고화해상도의 사진들을 데스크탑에서 편집할 수 있는 디테일 플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플러스 서비스에서 만든 URL을 설치 없이도 볼 수 있는 디테일 웹 뷰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디테일 클라우드 어카운트에서는 링크를 생성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션이라든지 모바일 브로슈어, 그리고 부동산, 관광, 그리고 박람회 등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브랜드인데요. 이쪽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이 카탈로그를 대신해서 모바일 카탈로그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룩을 넘겨가면서 볼 수 있고요. 룩을 보다가 원하는 부분의 사진을 이렇게 눌러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북마크를 누르게 되면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여러 장을 한 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사용자에게 좋은 컨텐츠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디테일 서비스고요. 지금 현재 지금 2021년 월드 IT쇼에서도 저희 디테일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시는 브로셔는 QR코드로 사용자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노트를 열어보셨을 때는 공유를 통해 자기가 관심 있는 지인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앱 내에 해당하는 브로셔를 저장해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저장해서 볼 수가 있죠. 현재 마이스 산업에서는 인쇄물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눠지고 있는 인쇄물 브로셔 대신에 모바일 브로셔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디테일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해결점이 생기고 있다고 저희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